네,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 좀비 맞기, 할로윈 데이 특집으로 진행하는 공포 좀비 맞기 데이아 빌리언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챕터2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쭉 밀고 여기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와우, 악녀? 어, 꺼져. 네, 응, 꺼져. 역시 랩하면 명장 랩. 아유, 감사합니다. 차라리 땅 넓히는 게 더 돈이 또 잘 벌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더 마이티 타이탄 이즈 히어. 타이탄 나타나셨다, 뭐 이런 멘트죠. 오, 자원 차는 거 보소. 이거 창고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창고를 만들면은 주변 건물 자원의 생산량 증가시킨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나 하고 농장도 여기다 지어줘야겠다. 어, 목재가 조금 부족하네요. 와, 여기까지 밀었어? 야, 거의 지우개네, 지우개. 야, 어, 대박이네요. 오케이, 여기 밀고요. 저 뭐가 안 되는, 아, 목재 때문에. 목재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순 없지. 오, 집을 더 짓자. 마지막에 얼마나 나올지가 모르겠네요. 마지막에 엄청 나오면은 진짜 못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막아봐야지. 창고 지었으니까 여기다가도, 네, 농장 하나씩 지어주고 땅 넓혀. 됐어. 저 발전소도 한 번씩 이제쯤에 목재 들어오면은 발전소도 하나씩 지어줘야겠다. 야, 거의 애들 뭐 멸종됐네요. 그렇게 평화로운 명장 왕국이 충격타워야. 충격타워 실험은 이걸로 해볼까? 평화로웠다고 한다. 하나씩. 야, 개꿀. 자, 채석, 목재 캐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최대한 목재도 많이 많이 캐도록 하겠습니다. 야근, 아, 안녕용아. 어, 그러네, 야근이네. 이렇게까지 한 만큼 무조건 내가 이거 이겨야겠다, 진짜.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면은 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이기겠습니다. 오케이. 안녕 동생. 왜 연애님 하면 꼭 차륵 만지고 있을 것 같지? 막 차륵 막 갖고 놀고 막. 아이고. 아, 일꾼 부족해? 알았어. 밀어 여기. 뭐야. 어, 안 돼. 얘네들이 기어 오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조금 막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와, 타이탄이 짱이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쉬울 거예요. 아직. 네, 제 생각인데. 할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되게 최적화된 것 같고. 아, 거의 청소를 하고 있네. 청소를 해. 아, 자, 돈 많이 벌리게끔. 네, 집으로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게 뭐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에 예, 더 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많이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프트 누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게임들 보면은 시프트 누르고 뭘 판매할 때 더 많이 판매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됐으면 좋겠네. 그거는 좀 아쉽네요. 유진영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야, 거의 뭐 프로토스급으로 딱 마이너를 패주네. 개꿀. 목재도 금방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다 봤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도 여기가 상한선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타이탄 하나는 놔두자. 하나는 놔두고. 오케이. 야, 아, 드나님의 우리 드장군의 충원과 어, 몇몇 분들의 이런 감사한 어떤 조언들 덕분에 명장왕국 이렇게 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야, 딱 넓혀가는 거 보소. 속도 지립니다. 야, 팔빅이라서 단단해. 그리고 심지어 다 먹겠는데 올멀티 하겠는데 거의. 어우. 아, 금금 망하면 리나라 뭐지 일어나야. 무슨 말씀하세요. 짓궂으셔. 오케이. 석재. 아, 또 뭐 나갔어? 아, 됐다 안 됐다 아니야. 왜?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먹어주면 끝. 여기 이렇게 막으면 되고요. 됐어 이제. 어. My machine is ready. My machine is ready. 그치. 어, 나이스.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됐어요. 네. 리소스 폐약해서 받아주신다고요? 리소스님이 지금 아마 연주 중일 거예요. 아, 연수 중일 거예요. 연수. Good morning, sir. Jolly good. 오, 여기 하나하나씩 포인트가 있네. 이거 막으면 되겠다. 야, 아니 유지비가 근데 총알 쏠 때마다가 아니라 나가긴 나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나가네요. 아, 일꾼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시다. 어? 서쪽이 쏜다고? 잠깐만. 어,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아,
어떡하지? 어쩌면 여기서만 막으면 되니까. 어, 여기로 오면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서쪽이 어디가 올라나? 아, 여기네요. 자, 왼쪽. 여기면은 어, 저기까지 갈 수 있어. 자, 이거 하나 짓고. 자, 하나 짓고. 네, 밑으로 오네 약간. 근데 얘들이 밑으로 오신다. 어, 그럼 여기 막으면 되겠네. 야야야, 빨리. 야야야야야. 발포하라! 야, 손도 못 대. 야, 정말 세상 좋아졌다. 아, 와우. 에너지 달뚱말뚱하네요. 와우. 녹아, 녹아. 그냥 녹아. 와, 어, 조금 약간 아프다, 여기서. 여기 살짝 빼주고. 그렇지, 야, 다 막았어. 와, 끝! 후! 오 마이 갓! 미쳤네, 와. 이게 자본이네요, 이게. 야. 스나이퍼 이즈 레디. 금 70. 슬슬 이제 창구를 하나 더 지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감 잡았다 이제. 끝났어 이제. 어, 됐다. 뭐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뭐야, 레알 4트 만에 60퍼 깨시는 거임? 4트가 뭐예요? 4트가 뭐지? 자, 철이랑 캐주자. 아, 1200원이야? 여기도. 자, 뭐 그 다음 은행은 언제쯤. 어? 은행은 두 개밖에 못 짓나 보다. 아, 저게 다야? 아, 이런 도배 가즈아! 충분히 이기겠다. 과연 이 행동이 자만일지 아니면은 정말 근거있는 행동이었을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아, 저는 무조건 이렇게 시간 투자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 무조건 이건 꼭 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못 깨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어, 안 돼, 안 돼. 못 깨면 말이 안 돼. 자, 그럼 빨리. 굿 모닝 써. 허방은 내려오자. 와, 타이탄 부대가 진짜 강력하네요. 와, 하, 진짜 감탄이다, 감탄 진짜. 와, 감탄 그 자체. 타이탄이 아니고 감탄이네 정말. 렉 안 걸리죠 여러분들 보실 때.
혹시라도 렉 걸리면 말씀해주세요. 네, 또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농장도 만들어주어야겠죠?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밀어. 됐어. 자, 북쪽 그리고 뭐 동쪽. 동쪽 이 정도면 다 했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서쪽과 남쪽만 남았네요. 오케이. 서쪽 남쪽은 뭐 곧 곧입니다. 곧 금방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지어주자. 창고를 해주면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여기 이쯤에다 해줄까? 이쯤에다 해주고 나무도 캐주고. 오케이. 야, 야 미쳤다. 아. 야 혼자 다니지 마, 혼자 다니지 마. 탈다 딱 하나만 있어도 되네. 석유 시추를 해줍시다. 1200원 됐고요. 석유 시추 에너지 필요해. 아 맞죠, 이쯤에 에너지 필요할 만하다 했다. 어 오케이 됐어요. 뭐 다 완벽하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언제 깨지나 아니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언제 터져야 되는데 언제 깨지나 아니죠? 네, 여러분 인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전소 하나 더 추가. 아 여기 계속 오시려고 하시면 곤란한데. Good morning, sir. Is it tea time already? 야 타이탄이 근데 짱이네 진짜 생각할수록. 아, 여기도 오신다고? 여기 이렇게 막고 여기 막고 이렇게 막아야 되겠는데요. 일단 정리 싹 하고 나서 이렇게 막고요. 네. 어? 여기 뭐야? 아 이거 왜 고칠 필요 없어. 고칠 필요 없고 석유나 더 파자. 됐어. 야. 자 이제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생방송으로 잘 보고 계신 분 손 손 오케이. 은행 근처에다가 또 지어주면은 개꿀인 게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타이탄이 32밖에 안 되는데 정말 공속 때문에 강한 건가? 끝났어, 끝났어. 휘장중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손 감사합니다. 와, 이제 손가락이 아플 정도야. 자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야. 와우.
얘네 안 되겠네. 어 뭐야 이거? 야! 오 깜짝이야. 와 개놀랬네. 왜 안되지? 아 금이 부족해. 어 이상하다. 집 많이 지었는데 금이 자꾸 부족하다고 하네. 아 근데 불안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마지막에 러쉬가 너무 강력할까봐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어요. 근데 다 지금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올 것도 없다 사실. 정리 다 해놔서 금도 캐주고 나무도 또 캐주고 됐고요. 어. 아 주변 식량을 줄인다고? 시장 하나 더 만들지 뭐 그럼. 창고도 하나 더 만들어 그냥. 와우 야 감탄 그 자체네요. 이번 판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건물들을 다 한번 지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승리의 벙커나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뭘까 했는데 하나 파고 야 참 아, 좀비들이 불쌍할 정도네. 아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쉬움이 아니거든요. 진짜 최하 난이도는 뭐 150일 버티기 더 늘어나죠. 버텨야 되는 기간이 150일 버티기 플러스 뭐 한 150일 플러스 얼마나 해야 되나. 매우 적은 감염자 수 뭐 이렇게도 돼요. 근데 저는 다른 다음 챕터를 깨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한 건데 60% 맞춘 건데. 야 금이 되게 많네. 와우. 클릭하느라 손가락 빠지겠네요. 타이탄 하나를 여기다. 됐어요. 와우 학살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막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죠? 어쩌나 얄밉겠다. 또 밀어야 되나 이걸? 타이탄이 많으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와 타이탄 많으니까 진짜 와 만사 해결돼 진짜로. 와 걱정이 없네. 걱정이 없어. 와 테크를 탈만한 게 또 있나? 번개 첩타 승점 1500점. 저런 건 여유가 와야 될 때 해야겠다. 이게 궁금해. 침묵의 탐방기 뭔지 모르겠지만 타이탄 하나 더 추가. 어? 남쪽에서 오신다네?
great machine or a great man. 화방 어디 갔어? 설마 죽었나? 아. Oh dear. 야 이제 그만 그냥 와 그냥 와 그냥 와. 아이고 저기서 오시네. 오케이. 아마 저를 타겟으로 먼저 올 것 같긴 해요. 이쪽을 타겟으로. 밑에 있었으니까 더. 제 촉인데. 제 생각이고. 하나 더 뽑자. 자, 저 밑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Can you feel it? 어, 약간 움직임이 위쪽 가는 것 같다. 잠깐만, 잠깐만. 맞네. 헐, 큰일 났다 이거. 오우. 아, 이쪽으로 오신다고요? 뭐 안 되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오. 빨리. 혹시 모르니까 2차 방어선 또한 지어주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그렇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가자. 와 겁나 많네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어, 네 악녀 순사. 와우 쫙 빠지는 거 봐. 와 단단하긴 하다 되게. 타이탄 덕분에 거의 승리가 확정이 된 지금 천천히 이제는 어 저 깨질 수도 있겠다. 깨져도 근데 뭐 예. 어 잠깐만 이거 잠 이러면 마스카 야 빨리 저기요 잠시만요. 아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어? 하든 도든 고각해는 주섯. 그렇지. 아 웬만하면 또 베테랑이라서 그런지 단단하네요. 자 바로 정벌 갑니다. 응진 갑니다 바로. 오케이. The mighty Titan is here. 어, 아니, 아니요. 자, 이거 하나 고쳐주고. 와, 진짜 정리 그 자체, 청소 그 자체입니다. 와, 타이탄 하나 더 뽑고. 어, 벌써 88일. 21만 버티면 되네, 거의 2, 30일만. 끝났어, 이제.
아, 타이탄을 아, 이렇게 써줘야 되구나. 끝났네요. 아, 이런 시점에서는 돈을 최대한 더 벌어서 최대한 더 돈을 벌고 벌어서 우리가 못해봤던 것들, 명장TV에서 진행하는 데이아 빌리언즈에서 못해봤던 그런 고급 유닛 같은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깨겠다, 깨겠다. 어이구.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케이. 따다단. 언제 오셨어? 근데 방어력도 단단해가지고 웬만하면 쉽게 안 죽네요. 여기는 이렇게 막아주자, 여기를. 그렇지, 문을 상겹으로 해놓고.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됐어. 뭐 세팅도 다 완료가 되었고. 창고나 하나 지어줄까? 창고나 하나 지어주자.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Yes, sir. 창고 여기인데. 창고 하나 지어줍시다. 와우. What can I do for you, sir? 진짜 맵을 다 둘수져 놨네요, 거의. 그리고 농장도 뭐 빨무하는 스타크래프트 빨무하는 것 같아. 아주 뭐 부유합니다. 그리고 집도 가르쳐줍시다, 이렇게. 돈 많이 벌라고. 네, 집도 많이 지어주고. 됐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발전소, 발전소도 하나씩 네, 지어주고. 그럼 이제 뭐 에너지도 충당돼, 돈도 들어와, 인구수에 따른 식량도 다 충당돼.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열렸나요 여기? 여기가 길이 안 막혀 있으면 좋겠는데. 어, 안 막혀 있네. 다행이다. 이거 한 바퀴 돌았어. 이거 없다 이제. 적군이 없어요 이제 이러면. 문 안에 한 번만 깨시다니. 아함. 아, 시원합니다. 아, 이제 챕터 1 때 아주 많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챕터 원택 고생을 한 게 이렇게 또 돌아오네요. 아. Good morning, sir. Good morning, sir. 끝났어 여기도. 마지막은 실험이나 많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서 좀 실험을 많이 해볼게요. 여기도 좀 많이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도 밀어서 여기 이렇게 먹어야겠다. 여기는 어, 이렇게 막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할게요. 타나토스도 한 번씩 섞어주자.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손해봤다? 아니 지루하게 같은 장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뭘 손해를 봅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손해라뇨. 됐어. 제가 말씀드렸 오케이 확인. 일단 막아놔도 어차피 막아놔도 마지막 탄에는 들어올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막아놓고 뭐 이런 데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고 딱 명장은 고통이 딱이야. 아니 아, 자꾸 신조가 많아지네요. 명또삐 명고 딱. 왜 제가 고통이 딱이죠? 딥마인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타나토스. 딥민드님 추천 좋지요. 민드민드 딥민드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밀어버려. Let's go. Great. 와, 타이탄 부대를 양성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드래그나이트님. 아, 아주 좋습니다. 타나토스. 그저 빛나이트. 인정.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정리했어? 이제 인류는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안심하시고 배그 하셔도 되고 뭐 집에서 이제 야동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하드는 안전합니다, 이제. 타나토스. 그냥 건물이나 유닛별로 조사 좀 했죠. 아 진짜로요? 삼겹살 짜라락. 엄청난 양의 물량을 식량이 아니라 스나이퍼 이즈 레디. 스나이퍼 이즈 레디. 야, 타나토스까지 있어. 절대 못 넘본다. 이거 캠페인에서도 뭐랄까, 스타크래프트 캠페인 할 때도 왜 맨 처음에 지도를 치고 보면은 상대편 우리 컴퓨터 잡을 때도 되게 세 보이잖아요. 다 잡았다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는 뭐 그냥 한가로이 120일 20일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도배하고 여기는 스나이퍼 is ready. 됐어. Tell me your darkest soul. 설마 못 들어오나? 아, 문이 겹쳐 있으면 못 들어와? 설마? 아닐 텐데. 이럴 수가. 실화야? 덜덜. 이제 좀비가 없어요, 진짜. 다 방명을 했습니다. 네. 다 여기 뭐 다 뒤져가지고 다 털어냈거든요. 매우 쉬움은 뭐라던 그냥 깬다는데 대체 어떻게? 케이알님 오셨네. 아, 이제 봤어요. 아, 내가 전략 게임하면 진짜 채팅창 못 봐요. 이 집중하느라고. 전력이랑 식량 남으니까 은행 주변 집들 업그레이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깼다 봐야죠, 이거는. 그죠? 아이고.
아이고, 북쪽에서 오신다고 하시네. 타나토스도 한번 찍어주자. 이거 뚫리면 진짜 개 멍청이다, 진짜. 설마 뚫리겠어, 그죠? 설마. 북쪽 어디서 오실라고? 자. 혹시 몰라서 세 칸이나 해야 되지 않을까? 오우. 북에서 오시는 거면은 아,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도 오신다. 들어와 들어와. 아, 스캔 뿌리고 싶네요. 스캔 뿌리고 싶은데. 와, 온다. 야. 호호! 악녀 이런 애들만 조심하면 돼. 악녀만. 좀 양이 많다 근데. 양이 많은데요. 잠깐만, 이거 좀 양이 많으니까 혹시 몰라서 애들을 좀 빼놔야겠어. 가즈아! 야, 인조 오면 어떡해. 아, 겁나 늦게 오네. 어? 잠깐만, 이거 조금. 근데 이건 무조건 깼다 봐야 돼. 하나 짓고. 아이고야, 들어오셨네. 오시면 안 되는데. 가즈아, 야, 오셨다. 골리앗 부대 등장. 좀비 힘내라. 딥민드님, 좀비 힘내라. 드라고나이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드라고나이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끝났어 이제. 예, 와우, 좁은 입구. 따라서 3배 빨리 터진다고요? 문은 3칸 차지하는데 한 칸짜리 벽과 HP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도 겹겹이 해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야, 이제 조만간 막러쉬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한 10일 후에나 막러쉬 오겠다. Good morning, sir. 문은 문은 모두. 아, 문은. 아, 아, 문 얘기. 아, 나 벽이랑 착각했네. 오케이, 확인요. 알겠습니다. 어, 뭐야 얘. 갑자기 뭐야. 말씀하시고 오시지. 아유. 오케이, 모든 곳이 안전합니다. 샷 딸림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자, 혼자 놔둬도 그냥 다 잘 싸워. 특정 시간에 오는 소 웨이브 집 업글 부지런히 하라고요? 네.
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씀이시네. 방어 라인이 워낙 넓어서 인컴 더 늘려서. 인컴이 뭐예요? 방어 타워도 꼼꼼히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인컴이 뭐죠? 인컴이 뭐야? 아, 수임. 아, 아, 인컴 영어 쓰시네요. 네요, 네. 스나이퍼 is ready. 뭐 방심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The mighty titan is here. The mighty titan is here. 타이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해볼만 한 것 같아요.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제 나가지 말자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나무 있으면은 무조건 방어타워는 한 2-3일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지어놓고 나무 보이는 곳마다 족족 이렇게. 이시 티 타임 올레디? Oh, hello. Interesting. 오케이. 몰아지는 게 최고입니다. 몰아지는 게 최고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막 웨이브 막 마지막 웨이브 며칠 남길 때까지 인컴 최대한 폭발을 시킨 다음에 아, 몰아지우라고요? 어떤 걸 몰아지우라고요? 며칠 남기고 몰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유지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좀 그러니 적으니까. 아, 방어 타워. 충격 타워가 일단 준비 중이긴 한데. 충격 타워도 충격 타워인데 번개 척탑 이런 것도 궁금하네. 이런 거를 다 지우려면은 좀 힘들겠죠? 이건 뭐야? 공격 가는 게 아닌가 보네. 유닛은 건물에서 차례차례 뽑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네. 익스큐즈 미? Oh dear. Let's go. 충분히 지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운영만 좀 더 잘하시면. 아. 확인, 확인. 식량이 부족하셔. 시장 세 군데 지었으면은 최고가로 알아서 잉여 자원이 팔리기 때문에. 아, 아, 이거 자동으로 팔리구나. 아, The mighty titan is here. 이 은행이 어디지? 은행 같은 건물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아, 쌓이면 놔두는 게 편해요. 아, 오케이. 아, 난 쌓이면은 막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네. At your service. What can I do for you, 야, 깼다 깼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깼다 이거는. Jolly good. Royal dart. Royal dart. 시장에서 알아서 팔아줍니다. 네. 타이탄 꾸준히 뽑아주고. 오케이. I need to kill something. Death, lovely death. The world looks so tiny from up here.
끝났네. 100일이다. 시장 수가 많을수록 판매가가 올라가요. 시장을 더 지울 수 있나? 아, 시장 더 지울 수 있구나. 자, 시장의 효능은 주변 거주지의 식량을 줄인다. 왜 따나 짓지 뭐.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아 여기도 은행이구나. 아 이거 무조건 했어야 됐네. 어, 업그레이드 가자. 돈 많이 벌게. 은행도 3개까지 질 수 있다고요? 은행은 이제 못 짓는 거 보니까 이제 은행은 다 지었고, 아 시장은 이제 저게 끝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꾸준히 해주고. 뭐 안 파준 데는 없지 이제. 재미삼아 요거 하나 파볼까? 이거 파면은 어떻게 될라나? 아 냅둬 냅둬 냅둬. 아 오케이. 타이탄이 좋긴 좋은데 유지비를 엄청나게 먹는다고요? 어 근데 지금 후달리지 않는 게 지금 많이 그 지금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인프라 구축이 그죠? 지금 그만큼 수입이 많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지비 대비로 마괴이 때 제일 좋은 조합은 다수의 발리스타 플러스 스나이퍼 타나토스고요. 진짜 돈 많으면 타이탄 뽑아도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타이탄을 뽑았네요. 어 아틀라스 변환기. 그 누구도 이것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범상치 않은 금속 장치는 평범한 물질을 귀중한 석유로 바꿀 수 있다. 굳이 필요 없겠지? 번개 첨탑은 좀 궁금하긴 한데 500퍼 기준으로는 인컴 4천 찍지 못하면은 클리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수입을 어 지금은 불멸자 훈련소가 제일 좋아요. 한번 봐보자. 오! 이 두 개 되네. 불멸자 훈련소는 어디? 아 여깄다. 이 명성 높은 훈련소에서는 최고의 영두리 숙련된 베테랑의 기술과 용기로 병사를 훈련. 오 여기서 뭐 나오나보다. 대박. 승리의 벙커는 무너지지 않는 이 벙커는 감염자에 맞선 인류의 승리에 대한 놀라운 표상입니다. 또한 식민지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어 승리의 벙커 궁금하네. 승리의 벙커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하고 나서 또 지어야 돼요. 아 불멸자 훈련소를 또 짓고 거기서 유닛을 뽑는다 라는 거죠. 좀비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좀비가 없어요. 좀비 맞게 게임인데 좀비가 없습니다. 다 쓸어버려가지고. 아 여관도 연구하라고요? 여관도 네. 아 여관도 집 주변의 식량 소모량을 좀 줄여준다. 타이탄 그만 뽑고 돈을 모아보자. 어 불멸자 훈련소 이거 완성이 되면 해볼게요. 이제 마괴이브인가 이제? 이렇게 쉽게 깨니까 아쉽네요. 걱정 마시죠. 이제 챕터 3, 4 다 깨면은 다 어려움 난이도 아니라 일단은 깨는데 집중하는 것에 찍고 나서 이제 어려움 하드모드를 한번 도전해볼거예요. 그거는 이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집을 더 올리라고요? 아 덜덜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냥. 식량이 또 부족해. 오케이. Building completed. 식량은 뭐 충당되겠지? 이렇게 깨니까 아쉽네요. 다행이다 진짜. 한 코트에 바로 깨야 되는데. 아 그래요? EF 그건 중계 안 하죠? 근데 어차피
발전소도 더 지어주세요. 네. 자원 집중된 곳에 창고 더 지어주세요. 아, 창고는 계속 지을 수 있나 보구나. 자원 집중된 곳에 어디다가 해줄까? 여기다 하나 해주자. 아, 카카오는 안 돼요. 아프리카는 된단 말씀인가?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요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동쪽에 곡창지대를 추천한다. 아, 네, 했네요. 그래도 식량 더 많이 얻으라고. 그죠? 오, 1만 돌파했어 지금. 와우. 오, 아, 나 너무 궁금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지금 그거 불멸 훈련소. 와, 이거 뭐지? 인류가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다. 탐망기는 지휘본부에 설치되어 지도 전체를 밝혀준다. 오, 옵저버 같은 거네. 크리스탈 궁전은 척박한 땅에서도 우수한 작물들이 잘 자라 식민지에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기후 환경 조절한다. 식량을 800이나 줘? 오, 아, 탐망기는 맵팩이고. 엔터 불가사의? 무슨 말씀이지? 오케이. 자, 지금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6대 불가사의 여기에 불멸자 훈련소가 있구나. 오케이, 감 잡았어. 네, 목재 200이랑 속재 200이니까 7,000을 모아봅시다. 됐어. 불멸자 훈련소. 어? 아, 가자! 와우! 8. 오, 개대박. 어, 약간 테란의 사이언스 퍼실리티 같은 거네요. 야, 대박인데? 다른 것도 업그레이드 시켜놓을까? 승리의 벙커. 이거 궁금한데 되게? 아, 보나마나 뭐 이기겠지만. 또 너무 또 자만하면 안 되긴 하죠. 네. 마이 머신 이즈 레디. Yes, it's a wonderful day, don't you think? Hello. Jolly good. 됐다. 120이면 이제 발리를 지어야 된다고요? 발리가 뭐죠? 발리가 어떤 거죠? (웃음) 테두리에 발리를 도배하세요. 발리가 뭐 어떤 거예요? 거의 다 된다. 아, 발리스타. 어, 나 발리스타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게요. 네. 발리스타 너무 좀 허접하지 않나? 오 마이 갓. 어쩌고 이거 나와야 될 텐데. 어,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이야, 방어 건물은 발리스타가 효율이 제일 좋고요. 돈 넘치면 곳곳에 사용지 팬포 확인. 이 명성 높은 훈련소에서는 최고의 영웅들이 숙련된 베테랑의 기술과 용기로 병사를 훈련시킨다. 야, 약간 업그레이드 건물인가? 뭐야 이거, 뽑을 수 있는 게 없네. 뭐야. 아, 다 베테랑 만든다는 건가요? 아, 모든 스나가 베테랑이에요? 아, 뭐야,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네.
아 그래요? 그렇게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 자 일단 사형지 페포를 만들어줄까? 사형지 페포 한번 가자. 오 베테랑으로 나와. 어 레인저 이렇게 나온다고? 아하 타나토스도 한번 네 찍어주고. 오케이 지금 보니까 기술공학 본부를 하나 더 지어야겠네. 배럭을 하나 더 늘려줄게. 팩토리 하나 늘려줄게요. 팩토리 스나도 더 늘려주자. 아니 마개 입을 때 한번 지어야겠다. 그 전에 발전소 좀 더 추가하고. 오케이. 아 효율 안 좋아요. 나무 타워가 좋다고요. 타나토스. 자 발리스타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각각의 발리스타를 짓도록 할게요. 와우 돈이 많다 보니까 500원 치고는 나쁘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왜이래 이거. 스나이퍼 is ready. 아 약간 애매한데. 아... 아 이게 왜 안되냐. 아... 잠깐만 이거 그러지 말고 빼고 사형지 페퍼도 되겠네. 사인지프 하나 가자. 절대 안 짓는 두 가지 건물이 발전된 풍차와 석조 타워다. 아 그래요. 자 사인지프 하나 둘. 돈이 조금 이제 후달리나? 금방 또 들어오네요. 충격 타워. 어, 마사카. What? 사용지 폭포 성능은 타이탄과 같다고요? 스나이퍼 is ready. 어? 오겠다 이제. 아 걸어다닌 사형지 페폰과 타이탄. 네 발리스타는 하나씩. 자 드나님이 말했던거죠. 아 잠깐만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라는건데. 아 잠깐 이거는 그냥 도배를 하고 여기는 Sniper is ready. 이건 절대 질 수가 없어 이러면. Hello. 사인 집에 하나. 발리스타 추가. 충격타워를 전방에 짓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 사거리가 짧아서 같은 라인에서 스나나 발리 같은 게 지켜주지 않으면. 베놈이 뭐예요 베놈이? 베놈한테 죽는다 하셨는데.
5시 돌파다. 아, 야근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건 뭐 질래야 질 수가 없다 이거는. 돈 빨리. 오케이 됐다. 됐어. 뭐 이렇게까지 떡칠 했는데 지겠어? 아 히드라. 아. 네. 업그레이드 하고 이건 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했을 때 돈 빨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게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위를 더 많은 단위에서 판매하고 뭐 그런 게 없네요. 다음 거를 뭘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훈련소 이거 별로네. 근데 굳이 이거 지을 필요 없겠다. 승리의 벙커가 되게 궁금하다. 근데 뭐 그 전에 안정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오마이갓 하면서 온다. 자 1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92일에 왔거든요 8일 전에. 그러면은 120일 기준이면은 112일에 나오겠네. 카니지 톡신님 어서오세요. 어 카니지 톡신 그건데 마블. 불멸자 진짜 좋은데. 자원 넘치면 최우선이 불멸자예요. 아 그래요? 아니 불멸자는 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내가 먼저 그냥 레벨업 시켜놓으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만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좀 지형이 조금 애매하다. 오면 다 죽는다 그냥. 어. 됐어. 그치. 야 이건 절대 뭐 깨부서 질 수가 없어 이거는. 급 1200원 가즈아 1200원 내가 판매하고 말지. 오케이. 아 이거는 뭐 끝날 수가 없다. 깨어 계신 분 손. 다 주무신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얼마나 깨어 계신가 보려고 하는 건데. 네. 손. 어 보고 있음. 왜냐면 어떻게 내가 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자 이제 노빵 틀게요 하고 말을 하자마자 수르르르 이렇게 약간 시청자분들 자러 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새벽까지도 아 보시구나 라는 걸 압니다. 네 말 안 해도 눈팅만 해도 네 알아요. 걸리면 죽어 진짜. 사용지 피포가 몇 개야 지금. 800% 고 와, 이 전방 다 이렇게.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지? 아, 진짜. 어어. 온 방향. 아, 다 세팅하고 나서 왔네요. 다행히도. 뭐 전 여유롭게 타나토스 이런 애들 자유롭게 한번 뽑고요. 아, 이거는 뭐 절대 못 들어. 이거는 진짜. 진짜 이 게임 운영자가 아닌 이상 이건 뭐 뚫을 수가 없어 이거는. 30% 깼는데 몇 조 걸렸어요. 이번 어제 30% 10번 트라이. 어허 드장군 그런 얘기를 왜. 자 드나님
드나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실험 한번 갈게요. 여기다 몰아놓고 하는 거. 하나 두 군데만 실험 가면 되겠죠? 그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드리고 내놨더니 그죠? 요거 한번 봅시다. 사방대로 퍼지는 건지 아니면은 온다 이제 일단 하나 짓고 아 이게 다야? 오케이 3시간 아 사방에 360도?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지 한번 봐봐야겠다.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자체가 와우 뭐야 왜 이렇게 깔끔해 어디서 오는데요? 와 온다 오는데 여기 좀 많은데 여기? 괜찮을까 여기? 와 까마귀는 왜 날라와? 발포! 오 잠깐만! 헐! 악녀 여러분들! 와 잠깐만 어? 악녀 날라오는 거 봐. 어 잠깐만 이거 와 너 너무 무리했나 내가? 어 잠깐만요 마지막에 어 여기 장난 아닌데 여기? 여기 이거 안 지웠네. 막을 수 있지? 아 여기 닿지도 않아. 아 빼 어 잠깐만 타임 이쯤에서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막는다 쳐. 여기도 막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맞겠지. 순화 전체 선택하고 타겟팅 바꾸라고요? 순화를 전체 선택을 하고 타겟팅을 어떻게 고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최고 레벨? 아 이렇게? 아 그러면 악녀 같은 애들 잡는 거구나. 살살 녹는지님 어서세요. 여기도 솔직히 막았어. 아 이거 씨 오지도 않아. 이. 와 어 여기도 막는다 치고 여기도 막아요 사실. 여기가 약간 관건인데 치 나이스 막아야 돼! 오오! 여기 막았고 여기가 오오오오오 여기 막았고 여기 막았고요. 여기도 막았어. 여기도 막은 거고 어 막았어요 여기도. 어? 여기 똥고 어디 갔어? 여기도 막았네. 네 여기도 막았다 봐야 되고 여기도 막았네요 다. 후후! 야 나이스 승리했다.
infection. Yes. 어이구 야야야. Units under attack. 잠깐. 설마 저런 애들 때문에 망하면은 걔 에바지? 어? 야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해? 아 죽겠다. 어? 네, 막판 긴장감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당연히 잡지. 네. 처음 레인저 몇 명 죽이러 릴겜 내본 아 네 실험 못 해본 게 아까 태클을 탔을 때 뭐 그런 거 발포 뭐하냐 얘 뭐해 이거 왜 이거 못 봐요 이거 어 오야 잠깐만 오 예, 집중하자 잠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아 돈이 없어? 아. 무조건 깨지 이거는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끝 어 야야야야 아 나 진짜 얘네 진짜 왜 그래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빨리빨리빨리 이것만 처리하면 돼 뭐 있는 거야 여기 왜 깼다 마지막 얘네 잠깐만 얘가 제가 얘 안 죽이면은 실험 같은 거 못 하나? 잠깐 아쉬운데 잠시만요 얘를 좀 사육을 해볼까요? 키워볼까 한번? 들어올 때 맘대로지만 나갈 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날 걸리는 거지 저거 부수고 있느라고 좀비라서 부수긴 해야겠고 하나하나 때리지 말고 일단 어 다 수리됐죠? 후후. 뭐 없어도 뭐 상관없어 그동안 오래 고통받으시더니 야야야야야 어, 안돼 아 나무를 끼고 있어서 얘를 공격 안하는 거구나 그렇지 나이스 실험 같은 거 해봅시다. 어, 뭘 가면은 뭘 되는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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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침묵의 탐망기도 궁금하고 승리의 벙커도 궁금하거든요. 야, 오래 걸리시겠다. 빨리 빨리 빨리. 아, 탐망기는 증처럼 된 거예요? 승리의 벙커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6천이 있어야 돼. 승리의 벙커가 되게 궁금하다. 야야! 아, 죽... 아, 죽이면 어떡해. 아, 나... 승리였습니다! 챕터 2 클리어! 승리 벙커는 그런 은행이에요. 야간 아주 넓은 시장. 네, 60%였어요. 네. 깼다. 다행스럽게도 깼네요. 후, 이제 두 개 남았네, 챕터가. 내일 하나 하고 내일 모레 하나 하고.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명장의 좀비 막기 디펜스 데이아 빌리언즈 이제 챕터 3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어붙은 고원과 황폐하단 불모지가 있는데, 와, 여기는 그냥, 아니 잠깐만, 여기에서 최대 높은 게 800이구나. 와, 800이면은 얼마나 많은 거야. 한 첫 번째 러쉬부터가 완전 사기적일 것 같은데? 되게? 따단. 이런 걸 하려면 아마 그 좁은 입구를 형성을 잘해야 될 것 같다. 되게 좁게 좁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800%면 몇십 년 걸린다고요? 깰 때? 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